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방송인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와, 청자가 계시다고? 진짜 반응이 또 왔어요. 보였어. 그렇고 댓글들도 진짜 무슨 막, 와.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달렸던 거, 1화에서 많이들 걱정해주셨던 제 목 상태. 이게 지난번보다는 좀 나아진 거긴 해요. 이번 화에서는 마이크 진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걸로 바꿔봤거든요. 예, 이놈의 목감기가 참 쉽게 낫지 않네요. 백신 프로그램 열심히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든 개선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번에 잠깐 소개하다 말았던 것 같아요. 강서구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것들. 근데 주변에 생각보다 서울시 강서구 잘 모르시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각자 뽑기 해봅니다. 서울시 강서구 지역 3번. 와! 서울시 강서구는 20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울 유일의 향교인 양천 향교가 있고, 북쪽으로는 마포구, 양천구, 그리고 인근에. 네, 여러분, 이렇게 들어도 모를 거예요. 20개나 되는 동기를 솔직히 타지인 입장에서 들어도 알턱이 없죠. 근데 이거 지하철역으로 보면 꽤 그럴싸하다. 역세권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어요? 어떻게 지하철 한번 달려? 자, 그럼 보자. 우리 구 지하철역이 몇 개지? 5호선부터 갈게요. 강화역, 개화산역, 김포공항역, 흥정역, 마곡역, 갈산역, 구창산역, 화곡역, 까치산역. 9호선, 개화역, 김포공항역, 공항시장역, 심방화역, 남북. 개화역, 김포공항역, 공항시장역, 심방화역, 남북나루역, 양천행교역, 가양역, 증미역, 김촌역, 양천역, 공항철도, 김포공항역, 남북나루역, 김포골드라인, 김포공항, 2호선, 까치산역. 저희 군에 지하철역이 무려 18개나 있어요. 김포공항 하나가 항승역 4개를 뽑았고요. 와, 2호선 있네? 2호선? 까치산역? 아, 까치산! 그 2호선 정참역 그거. 그 신도림에서만, 환승에서만 갈 수 있는 그거. 네, 그거 맞아요. 저희 또 2호선 다닙니다. 네, 2호선까지 커버하는 자치구라는 거. 와, 내가 예전에 2호선 안 지나가는데 그게 서울이냐는 얘기도 들었다니까. 여튼 우리는 2호선 다닙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메모하시고. 저희 서울시 강서구가 서울 전체로 치면 서울 외곽 맨 끝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접근성 끝내주거든요. 5호선 타면 목포 같은 데서 마곡지구 이런 데까지 그냥 바로입니다. 여기는 버스 타고도 금방 올 수 있어요. 차로도 금방 올 수 있는 거리라는 거. 그리고 9호선 있어. 여러분들, 9호선엔 급행 있는 거 아시죠? 9호선 급행만 타면 아양 남창역에서 신논현 고속터미널, 종합동장 같이 서초, 강남, 송파 등등 서울의 맞은편 지역까지 그냥 30분 곳이에요. 그래, 이거 봐봐. 이거 공항철도, 이거 마곡나루에서 공항철도 타잖아요? 그때까지 20분이면 만나니까. 김포 골드라인도 빼놓으면 섭섭하지. 김포시에서도 서울까지 그냥 엎어지면 서 닿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마포 진짜 너무 좋다. 아, 그 강서구에서 홍대랑 강남을 가도 되는데 그쪽에서 강서구도 좀 많이 와주세요. 저희도 되게 놀 거 많아요. 저희 홍보정책과랑 여기저기서 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이벤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할 거예요. 저희도 요새 축제나 콘서트, 페스티벌 막 이것저것 하려고 되게 빌드업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만 저희가 했던 지역 행사랑 초청 가수들 목록들이 범위, 이창원, 강민혜, 그리고 10주 동안 인디밴드들 초청해서 버스킹 이벤트도 했고요. 아, 물론 우리 위쪽에서는 뭐 이런 걸 할지, 옆에 있는 곳에서는 뭐 이런 걸 할지 뭐 엄청 빡세게 하긴 하는데, 저희도 뭐 예산 빵빵하게 잡으면 크게 개최할 수 있겠죠? 형장님? 우리 강서구도 한번 국내외로 유명한 아티스트들 막 불러보자고요. 아씨, 아, 한번 말 나온 김에, 응? 우리 강서구가 개최하는 페스티벌 가상 라인업 한번 짜보자. 강서 월드 뮤직 페스티벌! BTS, IU, 뉴진스, 블랙핑크. 아, 나 해외도 불러! 일단 다 불러! 메탈리카, 기계단, 요한보비, 킹누, 리사, 바운디, 결속
강서구 주변 여권 한번 살펴보면 한강 건너면 압구구랑 고양시 나오고요. 동쪽으로 바로 양천구 붙어있고요. 밑에 김포공항 끼고 부천시 있고 서쪽으로는 김포시랑 인천시 계양구랑도 저희가 붙어있거든요.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이만큼 주변의 자치단체랑 많이 인접한 구 별로 없거든요. 그 얘기인 즉슨 우리 구에서 여기저기 갈 데가 많다는 거지. 그리고 김포공항 있잖아. 제주도에서도 한 시간이 안 걸려요. 일단 강서구 오면 여기 숙소 잡고 좀 찍은 다음에 갈 데가 진짜 많아요. 지난번에 말했던 것도 있는데 공항철도 뚫려있어서 인천공항 가기도 좋다니까요. 김포공항도 국제선 많이 축소되긴 했어도 여전히 국제공항으로서 계속 운행 중입니다. 네, 외국인 여러분들. Hi, hello, 미영, 시시, 콘니치와 하지메마시테. 강서구에서 꼭 잡으셔도 괜찮습니다. 강서구에서 체크인 많이 하세요. 보통 진짜 힘내줘요. 아, 장난 아니에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해보긴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제 강서구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나요? 뭐 안 잡히면 어쩔 수 없긴 한데. 네, 이번 화에도 한번 강서구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 댓글이나 메일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응원이랑 아이디어, 기획 등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진짜 다 읽어보면서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은 언젠가 꼭 써먹으려고 다 킵해두고 있거든요. 왜냐면 당장 다음 화부터가 뭐 할지 고민이라 정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뵐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얼마나 좀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어서 비정기적으로나마 가능한 한 자주 여러분들과 찾아뵙고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거 또 까먹을 뻔했네. 첫화 나가고 구독자 수가 정말 많이 늘었는데요. 2화가 나왔으니 다시 한번 구독 그리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강서구민 여러분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다음화에도 우리 다시 만나요. 안녕.